2번과 38번 이거를 어울리는 데다 넣는 거였죠? 그치? 일단 throw away 뭐하래? 버려요. Your own hesitation 뭐를? 너의 hesitation이 뭐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주저하는 거. 내가 지금 쫄라고 했어? 되게 망설이는 거. 망설이는 거 버리시고요. And forget 뭐하래? 이것도 잊어버리래요. All your concern 여기서는 관심이야 걱정이야? 걱정이지. 네가 걱정하는 건 다 잊으래. About 뭐에 대해서 자는데 about 전치사인데 지금 덩어리가 좀 길어요. 이 5월의 덩어리로 봐서 덩어리 1번 덩어리 2번이 될 수 있습니다. 알겠지? Whether you are musically talented 뭐래? 네가 음악적으로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아니면 또 뭐인지 아닌지 노래. 네가 can sing 노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연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인스트루먼트에 있는 거야 기구 악기 그치 뭐 악기가 되겠죠 근데 그러니까 요 문장이 이제 어딘가에 들어가야 돼 그치? 자 music appeals 음악은 뭐 한대? 나타난다 음악은 어필 그치 드러낸다 그래서 호소하다, 매력을 이끌다 이런 말도 다 돼요 음악은 되게 호소하는 게 많대요 Powerfully 어떻게? 강하게요 To young children 어린아이들에게요 음악은 어린아이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답니다 뭐 아직 뭐 이제 뭐 망설이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기에는 너무 좀 빠르죠? 응? 뭐? 뭐? 야 뭐? 예? 뭐? 그거 써서 몰라요? 어딘지 이제 쓰여야지 당연히 아. 이 옆에다가 이제 몇 학년, 학교 이런 거 이제 쓰기 시작해야겠죠. 좀 정신 차렸으니까 한 글자 지워야겠다. 자, watch preschooler's face. 뭐래? pre는 이전이지. 뭐뭐 전을 나타내는 거죠. 학교 다니기 전이니까. 유아기. 이제 유아기 애들을 보래요. 얘네 뭘 보래? face and bodies. 얼굴과 몸을 봐보래요. 뭐 할 때? 그들이 들을 때 rhythm and sound 뭔가 박자를 듣고 소리 같은 것들을 들을 때 걔네 얼굴을 한번 보시래요 이건 안 되겠다 자, they light up 그들은 뭐 한대요? 밝게 light up은 밝아진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고요 and move eagerly move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인대? eagerly 열정적으로 움직이고요 and authenticity 이것도 열정적인 뭐 이런 뜻이네요 이렇게 움직이면 만약에 애들 막 노래 듣고 하면 막 진짜 열심히 춤추는 거죠 근데 본인의 막내 동생은 왠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치? 자 두 번째 they communicate comfortably 그들은 뭐 한대요? 의사소통합니다 comfortably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하고요 express 표현합니다 themselves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표현하는 거죠 야, 얘네가 얘네를 표현하는 것에 여기 뭐 나서 제기되면서 나온 거야, 그치? 네. 그럼 여기 그냥 댐으로 바꿔버리면 돼, 안 돼? 네, 네. 안 된다, 조심해. Creatively, 어떻게 표현한대요? 창조적으로 표현 안 납니다. 표현을 하시는데 And read out, 그리고 뭐 한대요? 나가게 read out, 나가게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표출한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표출한대요, 뭘? All sorts of thoughts and emotion 모든 지들의 생각과 감정을 다 표출해 버린대요. 뭐 할 때 계속 지금 음악을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편하게 음악을 들을 때 왜? 리듬 왜? 네. 문제 있어? 음악을 들을 때요. 자 여기서 as they interact with music 그들이 상호교환할 때 뭐랑? 음악과 상호교환할 때인 거겠죠. 여기서 as의 의미는 약간 when 정도가 되겠지? 혹은 와인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지금 뭐야? 애들이 음악 들을 때 이런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쭉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아직 정답이 나오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네. 더 봅시다. In a word. 무슨 말이야? 다른 말로. 한 단어로. 다른 말로 하면 in other words잖아. 근데 한마디로 말해서 뭐 simply 이런 거 될 것 같은데 young children. 애들은 think. 생각하시는데 동사가 또 나왔다라는 건 여기 대신 생략된 거겠지? 묶어서 보세요. 묶어서 뭔가 생각하는 여기 긴 거겠죠?
음악은 a lot of fun. 아주 즐거운 거고 so do. 그러니까 끝내야죠. 그러니까 do 뭐래? 하래. All you can to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해서 so do. So do. 어? Make you. 미친놈들아. So do. 그러니까 하라고. 뭘 하래? 어. 모든 걸 하라는 건데 어떤 모든 걸요? 막 잘 막아야 돼서.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라고. 됐어? 자, 우리가 좀 전에 여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었잖아. 그치? 뭐야, 이제 애들이랑 대화하다 음악 못 하는데 좀 이렇게 꺼리 끼는 애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네. 애들은 음악에 대해서 엄청 되게 좋은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모든 걸 하면 된대.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뭐하기 위해서? To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 이 자, 그럼 만들기 위해서 가장 대부분의 상황을 만든다라는 거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의미를 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수거적인 개념이니까 조금 잘 봐야 돼, 얘들아. 뜻 같은 거 알겠지? 어? 네. 자, 그 다음에 they don't matter. 그들은 뭐 하지 않는데? 신경 쓰지 않는데요. When you are enjoying music with your child. 네가 즐기고 있을 때 음악을 누구랑? 너의 아이들과. 자, 이제 얘기하네요. 뭐랬어 지금 좀 전에 3번 문자에서.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만 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 뒤에 이제 뭐가 되겠니? 주저하지 말고 잊어버려. 네가 못하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라라는 말이 4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하시고 나서 그들은 신경 안 써요. 네가 즐기고 있을 땐요. 음악을요. 네 애들과. Just follow. 뭐래? 그냥 따르세요. 그의 혹은 그녀의 리드. 이끄는 걸. 여기서 그 혹은 그냥 누구겠어? 그 아이를 말하는 거겠죠. 네 애. 네 애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되고 have fun. 즐기시고요. Sing songs. 노래를 부르시고요. Together 함께. 그리고 listen. To different kinds of music. 여러 종류의 음악을 듣고 move, dance, and enjoy. 움직이고 춤추고 그냥 단순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된대요. 뭘 해주고 있는 거야? 이 글의 전반적인 주제를 뽑아보면요. 뭐 해주는 거 같은데? 그치, 그냥 뭐 이제 나 노래 못하니까 우리 애가 조금 음악에 관심 있는데 아우 난 내가 못하니까 얘랑 못 놀아주겠다 그러지 말고 애들은 그냥 단순하게 리듬이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네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된다라는 말인 거겠지. 됐니? 내용상 어려운 게 전혀 없었죠? 네. 자, 이렇게 흐름 문제로 이제 1, 2, 3, 4, 5번 사이에 낑기는 문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흐름 문제로 변형돼서 한 문장 정도 주신 다음에 어떤 문제로 변형이 될 수 있을까? A, B, C 이런 형태의 문제로도 잘 변형도 되고요. 여기서는 너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문법도 전혀 나올 게 없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38번도 종료해도 될 것 같네요.